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경영악화가 심각해진 한진중공업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한진중공업. 예. 네. 엊그저께인 13일에 한진중공업의 주식 거래가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어허. 네, 지난해 회계를 결산했더니 완전 자본 잠식이었다는 거죠. 네, 완전 자본 잠식이라는 건 애초에 회사를 세울 때 모았던 자본금까지 아하. 완전히 다 까먹었을 정도로 경영이 예. 악화됐다는 뜻입니다. 한진중공업은 조양호 회장이 오너입니까? 아닙니다. 그, 아, 조양호 회장이 1남이고요. 2남이 조수호 회장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 와이프인 최은영 씨가 한진해운을 맡았다가 말아먹었고 아하. 그 동생이 조남호 씨라고요. 예. 예, 지금 한진중공업을 맡고 있는데 아, 조양호 회장하고는 사이가 무지하게 안 좋습니다. 아. 그래서 그 제사도 따로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어쨌든 대한항공 일가하고는 다른 예, 집안이 돼버렸습니다. 지금은요. 예, 예. 상태가 자산보다도 빚이 7천억 원이 더 많다는 거니까 지금 상태에서 부도가 나면 주주들은 한 푼도 못 건지는 최악의 상황이 됩니다. 아, 그러네요. 예예. 예, 예. 작년 적자가 1조 3,174억 원. 어마어마하게 암담한 상태인 거죠. 예예예. 예, 예. 한진중공업에는 조선 분야도 있고 건설도 하는데 어찌됐건 조선이 주력입니다. 근데 조선이라는 건 경기를 많이 타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조선업황이 매우 안 좋았다가 최근 몇 년 사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진중공업만 이런 업황 회복의 덕을 전혀 못 보고 실적이 박살이 났습니다. 아하. 이건 이유가 따로 있는 거죠. 예. 그 이유가 바로 수빅조선소라는 겁니다. 수빅조선소. 예예. 예. 필리핀의 수빅베이. 수빅만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예. 옛날 미군 기지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한진중공업이 2007년에 엄청나게 큰 조선소를 필리핀 수빅에 짓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조선의 글로벌화 어쩌고 뭐 5만 장밋빛 기사들이 다 났는데 혹시 제가 기억이 불명확해서요. 네네. 부산의 영도 한진중공업을 네. 철수하고 그 수빅으로 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영도에도 남아 있는데 예, 예. 주력을 영도가 아닌 수빅으로 옮기겠다는 그 주원아모의 꿈이었었던 거죠. 예, 예, 예. 예, 그런데 여기가 박살이 났습니다. 작년에 수빅에서만 예, 엄청난 손실이 나서 그 한진중공업의 1조 3천억 손실이 거의 다 수빅조선소 걸 떠안은 겁니다. 아하. 예. 아, 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남호, 뭐 조양호, 조수호 뭐 하여튼 이쪽이 조씨 일가 집안에 대한 할 얘기도 무지하게 많고요. 조남호에 관해서도 할 말이 많은데 오늘은 아, 다 생략하고 그 수빅조선소 문제만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예. 한진중공업은 조선업황이 좋아지면서 2016년부터 계속 흑자였습니다. 매년 한 500억에서 800억씩 벌었어요. 예. 그런데 이 수빅에서는 2016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2천억씩 까먹었습니다. 네, 이러니까 감당이 안 되죠. 예예. 예. 제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이 문제를 정말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지금 현대중공업도 그렇고요. 네.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이 계속 정규직 노동자들 숫자를 어마어마하게 줄이고 있습니다. 예예. 예. 가급적이면 하청, 가급적이면 외주화 이런 방향으로 조선업을 바꾸고 있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경영자들이 알아야 됩니다. 예. 이번에 제대로 수빅에서 사고가 터진 겁니다. 들으시는 분들은 아, 이완배야 원래 노동자들 편이니까 외주하지 말고 정규직 하자라고 주장하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차원에서 드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영 차원에서 드리는 이야기예요. 예. 한진중공업이 필리핀 수빅으로 진출한 이유도 거기 노동자들 임금이 싸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배는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신발 만드는 공장은 베트남 가도 되고 중국 가도 됩니다. 조선업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이 인건 비싼 거 찾는다고 해외 진출 여러 번 했거든요. 예. 그럴 때마다 보수 언론들은 귀족 노조 피해서 합리적 경영하러 해외 진출했다 이러면서 엄청 빨아댔습니다. 저는요. 네. 이번에 한진중공업 이 사태를 갖고 네. 틀림없이 경제신문이나 네. 보수신문이 네. 영도 한진중공업 농성 네. 희망버스 그거 네, 한진중공업 사태라고 하죠. 예, 그거를 또 들먹거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순서는 수비구로 먼저 갖고 한진중공업 사태가 나중에 나긴 했지만 예. 한진중공업 사태 났을 때 보수 언론들이 수빅조선소 엄청나게 진짜로 홍보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저러니까 수비구로 갔다고만 난리를 치고 그랬었죠. 그렇죠. 그런데 예. 해외 진출한 조선소들요. 수빅도 이번에 망했지만 대부분 망했습니다. 수빅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 대우조선해양은 루마니아 만갈리아라는 곳에 조선소를 차렸고요. 아, 과거에 STX 조선해양은 중국 다렌에 조선소를 만들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은 베트남에 만들었고요. 이 중에 현대미포조선이 만든 베트남 비나신 조선소만 지금 살아있고 나머지 다 망했습니다. 수빅 망했죠. 루마니아 조선소 조만간 매각됩니다. 중국 다렌 조선소는 팔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결국 청산열차 돌입했습니다. 예. 이게 왜 이러냐면 조선이라는 업종은 실로 고급 노동력이 필요한 업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설계, 용접, 도장 이 세 개라고 하는데요. 그중 제일 중요한 게 용접입니다. 근데 왜 자동차는 로봇가 용접을 하기도 하잖아요. 예. 조선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수만 대씩 만드니까 예. 표준화된 기계 시스템으로 착착착 용접이 됩니다. 그렇죠. 예, 아무래도. 예. 그런데 조선은 배를 한척 다 따로 수주를 합니다. 아... 예, 발주처가 나 이런 배 만들어 주세요라고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라서 한 척을 위해서 설계를 하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척마다 모양이 다 다릅니다. 절대로 기계화로 붙일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배가 물에 뜨는 물체잖아요. 예. 게다가 어마하게 크죠. 그래서 파트별로 다 만들어서 다 붙이는 건데 이걸 진짜 잘 붙여야 됩니다. 만약에 잘못 붙이면 철판끼리 붙인 부분에 기포가 생깁니다. 기포 그게 뭐 대단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절대 아닙니다. 아, 기포 그럼요. 생기면 안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용접 붙인 곳에 엑스레이 장비를 동원해서 기포를 확인을 해요. 그리고 기포가 나오면 다시 다 뜯어야 됩니다. 아, 새로 붙여야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고급 용접 기술이 필요한 분야가 조선이라고요. 2016년에 청취자분 중에 저한테 관련해서 메일을 주신 분이 한 분 있는데요. 예, 예. 이분 메일을 보면 용접에 관한 설명을 쭉 하신 다음에 이렇게 적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조선업계가 한참 잘 나가던 80년, 90년 조선업계에는 이런 용접을 아트의 경지에 올려놓은 장인들이 넘쳐났고 이들이 용접해 조립한 배는 이들이 용접해 조립한 배는 월드베스트라는 칭송을 받고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업계가 그렇게 잘 나갈 때 저들은 뭐 했습니까? 배 주문을 받아는 왔는데 설계를 못해서 외국 엔지니어링 업체에 비싼 돈 주고 설계, 감리 다 맡기고 세월호가 그렇잖아요. 그거 일본 중고업에 들어온 거고 그 당시에 국내 조선소에는 그런 대형 여객선을 설계할 엔지니어링 능력이 없었다. 그래서 원가 까지니까 인건비 줄여서 원가 절감한답시고 용접하는 장인들, 실제 배를 만드는 핵심 인력들 잘라내고 그 자리를 싼 값에 외국인 노동자로 채웠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러니 퀄리티가 나올 리 없죠. 우리가 맨날 욕하던 퀄리티 떨어지는 중국산보다 나을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 망하지요. 라고 적어서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조선 용접하는 노동자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이 용접을 생물을 다루는 예술이라고 부릅니다. 아, 어떤 분은 예 요리에 비교하기도 해요. 무슨 소리냐면 결혼하기 전에 요리 배운다고 요리학원 석 달 빡세게 다니잖아요. 그러면 간장 몇 스푼, 설탕 몇 스푼 넣는 도식화된 것들은 배우는데 절대로 그 요리를 수십 년 한 장인들의 손맛은 흉내를 못 내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용접이라는 건 학원 차려놓고 3개월 숙성반 열나게 가르친다고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술의 경지에 오른 숙련 노동자들의 설명할 수 없는 손맛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싼 임금 찾는다고 필리핀 가고 루마니아 가보세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번에 문제가 된 수빅조선소에서도 용접이 안 되니까 용접 기술 가르친다고 노동자들 모아놓고 학원식으로 막 가르쳤대요. 어허. 안 되는 겁니다, 이게요. 이걸 예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스킬은 학원에서 가르쳐줄 수 있어도 예술을 학원에서 가르쳐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 자기 혼으로 예.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건 도제식으로 예술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후배들에게 가르치고 해보게 하고
경험하고 실수하고 뜯어보고 이러다 깨치고 이래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요즘 현대중공업도 진짜 막 나가던데 예. 숙련 노동자들 다 자르고 비용 절감한다고 외주하고 정몽준 씨 다른 분야는 몰라도요. 조선 진짜 그렇게 하면 사달 크게 납니다. 수백조선소에서 사달이 크게 나버린 거 좀 보세요. 아니 근데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 해양을 또 인수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이 이야기는 제가 언제 한번 따로 그 날을 잡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것도 사실은 좀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만. 근데 이 숙련 노동에 대한 이야기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외주와 좋아하고 귀족 노조 싫어하는 보수 일간지들이요. 아하. 얘들이 대놓고는 이야기는 못해도 조선을 취재를 해보면 뭔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수백조선소가 망한 이유는 업황 뭐 이런 게 아니고 숙련 노동자가 부족해서였다는 걸 얘네들도 인정을 합니다. 작년 8월에 서울경제 기사 제목이 이래요. 한진중 수백조선소 매각 위기, 숙련공 일감 부족이 화, 이렇습니다. 그리고 보조 제목 첫 줄이 수십 년 쌓아온 국내 조선소 노하우, 동남아 조선소가 따라잡기 역부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베스트 조선이라는 매체가 있어요. 조선일보 계열사고 경제기사 서비스 하는 곳이죠. 여기 2월 7일자 기사 보면 수백조선소의 실패 원인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조선업은 고난 기술을 갖춘 숙련공을 확보해야 하는 노동집약적 산업이다. 전문가들은 수빅은 오지에 위치한 만큼 인력 확보가 쉽지 않았다고 말한다. 수빅에서 일했던 한국인 근로자들은 현지 인력과 소통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프라에도 불만을 토로했다. 애초부터 수빅의 조선소를 세운 것은 조선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결정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조선일보도요. 2014년 기사를 보면 용접 기술 경쟁력이 조선산업 경쟁력이라는 기사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 산업의 핵심은 예술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용접 노동자들인데 이 노동자들 다 쫓아내고 외주화하고 심지어 싼 임금 찾는다고 동남아 루마니아로 튀어가는 건 경영의 관점에서도 자살 행위인 겁니다. 아하. 절대로 노동 존중이 필요한 산업에서 이따위 경영 판단을 하니까 저 사단이 나버리죠.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예. 한진중공업이 조선도 하고 건설도 하는 회사인데요. 경영자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회사가 망하는 과정을 보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조선은 결국 사람의 예술인데 지금 한진중공업 대표이사가 이윤희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경희대 토목공학과를 나왔습니다. 주요 경력이 토목 담당 상무, 토목사업 본부장입니다. 35년 동안 토목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토목 전문가를 조선업체 대표로 놓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용접의 예술을 알겠냐고요. 그 이윤희 씨는 조선과 건설을 아우르는 통합대표 이사인데요. 이 사람 전에는 조선 부문과 건설 부문이 분리돼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직전 조선 부문 대표이사가 안진규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도 전공이 서울대 건축공학과를 나왔습니다. 예. 상무를 지낼 때 직책이 공사본부 건축팀장이었어요. 부사장 때 하던 일이 공사 예산실장이었습니다. 예.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조선은 조선 특유의 노동을 이해하지 못하면 경영이 안 되는데 왜 건설 전문가들이 여기를 다 맡고 있냐고요. 그 앞도 계속 그랬습니다. 그 직전 조선부문 사장은 무역학과 출신 재무전문가였고요. 그 직전 조선 사장도 경제학과 출신의 회계 담당 임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업계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진중공업 조선 분야에서 조선 전문가가 사장을 맡았던 게 2007년이 마지막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려 12년째 이 복잡한 노동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로 대표이사를 맡겼습니다. 이따위로 경영자를 선임해놓고 제대로 일이 풀릴 거라고 기대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예. 근데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조나무가요. 예. 한진 건설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도 조선을 몰라요. 자기 측근이 다 건설에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 측근들을 다 때려 박은 거죠. 실제로 수빅의 조선소 세울 때 조나무가 엄청 밀어붙였는데 인건비 줄이자고요. 조선 쪽 임원들이 회장님 이건 진짜 아닙니다라고 여러 번 말렸다는 거예요. 예, 예, 예. 그 말린 임원들 다 회사 나갔습니다. 아하. 제가 진짜 이 깼었던 것 중 하나가
조나무 어록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2006년 이때가 수빅 진출을 확정 지었을 무렵이에요. 조나무가 임원들 모아놓고 새로 창업을 한다는 정신으로 속도전을 벌이자 이랬다는 거예요. 조선은 속도전 벌이면 죽습니다. 용접에 기포 생기면 다 뜯어내야 된다니까요. 글쎄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속도전이라는 말을 붙일 때 붙여야죠. 모르면 좀 닥치고 있어야 되는데 오너가 황제니 이런 뻘짓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아까 김 PD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그 이른바 한진중공업 사태라는 거예요. 2011년에 노동자들을 갑자기 대량으로 정리해고하고 수빅을 거점으로 하겠다는 거였죠. 이때 희망버스가 달렸고 김진숙 위원장이 크레인 고공농성을 300일 넘게 벌였던 그 사건입니다. 이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청문회가 열렸는데 조나무가 청문회 참석 안 한다고 계속 해외로 도망다니다가 끝내 참여를 했어요. 예.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조 회장 물어봤겠죠. 예. 조나무 대답이 저는 한진중공업 홀딩스, 지주회사입니다. 한진중공업 홀딩스의 최대 주주이자 회장이지 한진중공업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뭐 이딴 놈들이 다 있습니다. 니가 그룹 총수여가지고 니가 우겨갖고 인건비 절약한다고 수빅으로 다 날라가지고 갑자기 일 잘하던 숙련 노동자들 정리하고 시켜놓고 고작한다는 말이 난 몰라요입니다. 더 웃긴 거 말씀드릴까요? 예. 청문회를 하는데 의원들이 어떤 질문을 해도 조나무가 아침부터 오후까지 느릿 대답을 해요. 근데 패턴이 너무 똑같은 겁니다, 대답이. 그래서 한 사진 기자가 조나무가 들고 있는 메모지를 찍었어요. 그 메모지가 컨닝 페이퍼였던 겁니다. 근데 내용이 이래요. 청문위원들의 공격적 질의에 대비한 답변 키워드, 스토리 형식, 그 부하 직원들이 써준 겁니다. 답변 속도, 눈을 감았다 뜨고 심호흡 등 답변 속도 조절, 템포를 줄일 것, 인내력의 싸움법, 화법, 지루할 정도로 느리고 다소 어눌하게, 호소하는 어투로 답변, 의원 질문 후 답변 시, 답변 시작 전 일정 시간 간격을 둘 것, 즉답 지향, 뜸을 들일 것, 얼굴 표정, 똑똑하고 날카로운 인상 지향, 겸손한 자세, 부정 표현, 정중하게, 사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답할 것. 아닙니다. 예 등 즉답은 안 됨. 호소. 아무래도 저희 회사가 제일 고통스러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걸 메모지를 보고 읽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웃긴 게. 여보세요. 아니 이거 하나 못 외워가지고 컨닝 페이퍼를 들고 청문회에 참가를 합니까? 참모들도 얼마나 답답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읽은 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얼굴 표정 겸손하게. 네, 아니오로 짧게 답하지 말고 정중하게 사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하세요. 이거 몇 줄 된다고 이걸 못 외워서 컨닝 페이퍼를 보고 앉아 있습니까? 이런 실력이 무슨 조선도를 경영하냐고요. 이 문제가 커지면 아직도 부산 영도에 남아있는 한진중공업 노동자들과 가족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이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몇 년째 계속 수백억씩 흑자냈는데요. 저는 이 과정만 생각해도 앞이 캄캄합니다. 근데 총수가 무식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장남 조양호는 대한항공에서 개판 치죠. 조수호, 차남, 최은영 씨는 한진에 온 말아먹죠. 삼남은 중공업 말아먹죠. 재벌 시스템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부디 이번 일을 계기로 조선업계만이라도요. 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존중을 보였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갖게 됩니다. 이 정도로 오늘 한진중공업 경영위 기간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암담하네요. 아, 암담합니다. 참 이게, 네. 이런 게 바로 또 오너 리스크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예. 어마어마한 리스크죠. 좀 되는 놈으로 갖다 썼으면 좋겠습니다. 뭐, 재벌, 뭐, 세습 반대하지 않을 테니까 좀 되는 네. 놈으로 갖다 앉혔으면 좋겠어요. 정말요. 제발 좀 똑똑하신 분들 좀 나오셔서. 네. 네. 부탁합니다. 진짜로요. 예, 예. 노동자들 생기가 달려있는데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요. 무슨 조금만 뭐 오너 리스크가 발생해서 오너가 책임지면 뭐 노동자들 뭐 다 굶어 죽는다 이 지랄 떨면서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한배 기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